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대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첫 번째 바퀴의 굴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장에는 초점 법륜경이 아니라 큰 바퀴를 굴림의 이야기 카야라고 그랬습니다. 담마짝가빠따나 카야고 경장에는 담마짝가빠따나 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 법륜경에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중도와 사승제가 바로 초점 법륜경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도 팔정도에 관해서 정견부터 해서 정사유, 정어, 정업, 그리고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 중에서 정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말을 이어서 지난번에 정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바르게 가지고 직업을 살아가는 것, 바로 정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정사유가 잘못되고, 그리고 정사유가 잘못되면 말도 잘못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행동도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한일 무역 전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가도 같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님들이 편안해야지 절에도 와서 보시도 좀 하시고,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종교 행위도 마음 편히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생활이 급급하다 보면 우리 종교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짐이 걱정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요즘 보면 인터넷상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서 남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가짜로 이렇게 동정을 구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행위들도 바른 직업이 아니죠.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바른 직업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것을 팔지 마라. 그리고 뭐 사람이나 짐승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든 행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경전에 보면 특이한 것이 외과 의사, 그러니까 피를 보고 살을 째고 하는 이러한 외과 의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아마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피를 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바른 직업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정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정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 번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모든 생활을 할때 끊임없이 정견,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살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림하기가 힘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정견, 항상 알아차림, 사마딧디를 통해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이 팔정도를 체질화시켜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과 정정입니다. 정정은 바로 선정에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정념은 바로 윗바사나를 이야기합니다. 정념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알아차림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수행법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는 위라는 단어와 바사나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위는 바로 뭐냐 하면 여러 갈래의 길이라는 뜻이고, 바사나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차려라. 지금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알아차리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리라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념체이고 신수신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 법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라는 것이 정념이 되겠습니다. 정념은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이고 그 알아차리는 대상이 바로 사념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은 바로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은 원포인트니스라 그래서 한 점에다가 바로 집중을 해서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정입니다. 이 정정은 왜 중요한가 하면 정정을 통해서만이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록 신통력에 매이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이 선정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다음 그 깊은 선정을 바탕으로 현재 알아차림, 정령, 윗바사나 수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란 바로 8가지 정견부터 해서 정정까지 이 8가지를 중도라고 한다라고 다섯 제자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 두 번째로 설하신 사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승제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저는 처음에 한문으로 해서 고집멸도라고 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승제라고 하면 고집멸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고라는 것이 뭔지, 집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움의 진리. 그리고 집은 뭔가 하면 바로 원인입니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를 집이라고 하고, 멸은 무엇인가 하면 괴로움이 소멸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는 뭔가 하면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하신 게 바로 고집멸도 중에서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승제는 고집멸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바로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고, 그리고 병듦도 고통이요, 그리고 죽음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라라고 집착하는 온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괴로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고승제죠. 그래서 삼법인에서 일체가 개고하다, 모든 것은 다 괴롭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승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공부할 때 이 늙어감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늙어감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왜 고통일까? 부처님은 왜 늙어감이 고통이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서서히 늙어감으로서 이래서 부처님이 아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저도 몸소 이렇게 체감을 합니다. 무엇을 자꾸 잊어먹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젊을 때와는 다르게 기력이 떨어져가면서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어떠한 나에 대한 확신감이 점점 줄어져 감이 바로 늙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음이 왜 고통이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성스러움 진리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오온이 바로 고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오온 다 아시죠?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바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는 느낌이죠. 그리고 상은 어떠한 모두한 어떠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행은 바로 상카라라고 해서 의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식은 우리가 가지는 모두한 알아차림 그러한 식. 식은 대승불교에서는 심의 식 세 개로 분류를 하지만 상자불교에서는 그냥 식으로서 거의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근이라고 할 때는 마누라고 해서 다르게 파고 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말로 또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거의 같이 쓰여지는 게 바로 상자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성스러움의 진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확정을 짓는 그러한 오온 자체가 고통이다. 오온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진리는 삼법인의 바로 일체계고와 상통한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두 번째인 집성제가 되겠습니다. 괴로움에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부처님께서는 탐, 진, 치 세 개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경전을 보면 거의 탐에 집중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은 힘이 굉장히 강하고 진이나 화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은 힘이 약해서 금방금방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이 탐만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 나머지 진이나 진은 자동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에 대한 강조를 다른 경전에서 진과 치를 빼고 탐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준 법륜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래는 뭔가 하면 무엇에 대한 탐닉하는 그러한 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바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 그리고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니야 이 생은 이 생으로 끝이야 라고 하는 단견 아니다 영원히 나는 어떠한 변치 않는 뭔가가 있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유신견의 단견과 상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와 그리고 사승제 중에서 고승제와 집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